용자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 TV의 용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바로 많은 분들이 기다려 오셨던 그 제품, 예, 바로 카넬 블랙 쉘터입니다. 이 카넬 블랙 쉘터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샘플링 작업만 해서 제품이 올라갔었는데 그때 이름은 이제 불멍 쉘터였죠. 하지만 이제 정식적으로 제품이 출시가 돼가지고 제품을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제품 바로 카넬 블랙 쉘터 그리고 불멍 쉘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제품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외관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가방도 상당히 무게감이 좀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 저번에 그 무게보다는 조금 살짝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무게를 먼저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무게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는 10.5kg. 자, 무게는 10.5kg 정도가 나오네요. 네, 대략적으로 11kg가 조금 안 되는 중량인데.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제 사이즈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사이즈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은 대략적으로 한 26cm 정도가 나오고요. 26cm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너비가 75cm 정도가 나옵니다. 폭은 한 20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25cm 정도. 예, 그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 이 폭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차량에다가 제품을 수납할 때 대략적인 트렁크의 크기가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대조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차량에 맞게끔 얘가 잘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피 수납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어 보입니다. 본 제품은 제가 이 샘플링 과정부터 지금 현재의 제품에 이르기까지 그 오렌지 차박 사장님하고 직접적으로 통화도 나누고 만나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 좀 의견 조율을 하면서 맞춰 나갔던 텐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이 버전이 아마 조금 더 고급화 돼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들로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 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이 전용 가방, 이 카넬 블랙 쉘터에 전용 가방이 들어가 있고요. 사장님한테 제품을 받은 다음에 피칭을 한두 차례 정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품이 어느 정도가 표현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피칭을 두 차례 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본체 스킨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폴대. 네, 폴대가 또 알루미늄 폴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팩이랑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 팩이랑 스트링도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스트링도 뭐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트링 정도로 보여지니까 이것도 실제로 사용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것도 잘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팩은 이렇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제품을 활용하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블랙 쉘터 같은 경우는 완전 자립이 되는 그런 쉘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고 또 요청사항도 있었는데요. 그걸 100분 활용을 해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바로 루프입니다. 루프. 그 샘플 작업했을 때는 루프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루프를 추가를 시켰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라운드 시트는 추가로 구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꺼번에 구성품으로 만들자라는 의견을 이야기를 나눠서 이렇게 제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웅녀랑 같이 피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피칭 자체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폴대 두 개를 그냥 끼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로 껴야 되지? 이런 고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쪽으로나
끼시면 되고요. 끼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폴 때도 상당히 괜찮아요. 폴 때도 굉장히 튼튼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리빙 텐트의 폴 때하고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고 강도가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폴대를 넣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넣을 수가 있고 코팅 자체가 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는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그냥 쓱 들어가게 되니까 아주 편안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제일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그 오징어 핀인가요? 네, 이렇게 핀 모양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웅녀가 사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요걸로 들어가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라고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웅녀가. 그래서 요거는 사장님이 웅녀의 말을 듣고 채택을 하셔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웅녀가 한 건 했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버클을 하나씩 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버클을 다 껴주시고 나면은 이 기본적으로 이제 텐트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텐션을 주기 위해서 하단 부분에 보면은 끈이 있어요. 그거를 살짝 좀 당겨주시면은 텐트가 전체적으로 텐션이 생겨서 짱짱하게 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끈을 당겨주시면은 이 텐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당겨서 텐션을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팩을 이용해 가지고 바닥에 좀 더 강하게 박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강풍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자립이 되기 때문에 네 개의 팩만으로도 충분히 완벽하게 피칭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난 좀 아쉽다, 나는 좀 더 튼튼하게 보강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쪽 부분을 통해서 스트링을 걸어서 팩다운을 하시면은 좀 더 튼튼하게 또 텐트를 피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팩을 네 개만 먼저 박도록 할게요. 팩을 박으실 때는 이 하단 부분의 고리를 이용해서 팩을 이렇게 박아주시면 됩니다. 총 네 곳에다가 그냥 박아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박아주시면 되겠죠. 기본적인 피칭은 완료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바닥에 그라운드 시트라든지 루프 쪽은 설치가 되질 않았는데 일단 기본적인 피칭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하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외관에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딱 보기에도 메쉬창이 많이 보입니다. 메쉬창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하계 시에 시원하게 또 쓰시라고, 또 동계 시에는 안에서 화목 난로라든지 수술 장작을 피울 때 연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실측을 통해서 사이즈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대략적인 사이즈는 350cm 정도가 나오고요. 굉장히 넓은 공간인 것 같아요. 350에 350 정도의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뒤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좌우측으로는 두 개의 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서 내부의 모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입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메쉬도 이용할 수 있고 동계 시에는 닫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천장 부분에는 텐트 코팅 정도만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그 전체적으로 블랙 코팅이 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지지는 않고 텐트에 이제 기본 코팅이 여러 겹 두껍게 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창을 열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열어줘도 굉장히 시원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와, 이게 자, 이렇게 그 열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단 부분에는 이렇게 랜턴 거리가 놓여져 있어서 랜턴을 걸어줄 수가 있고요. 높이를 한번 재볼까요? 자, 높이는 대략적으로 2100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2100의 높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의 경우 굉장히 불편함 없이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한 4명 정도는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한 6명 정도 인원이 안에서 공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넓은 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한번 접어주도록 할게요. 말아서. 자, 이런 형태로 고리를 이용해서 걸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고리를 걸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좌우측으로도 창이 놓여져 있고요. 뒷면에는 또 이렇게 널찍막한 또 문이 또 있는데요. 이쪽을 통해서도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뒤로도 여러분들 원하실 때 방향에 맞게끔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메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메쉬를 이용해서 공기순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불멍시에 또 혹은 화목난로 사용할 때 연기를 뺄 수 있는 배출구가 되겠습니다. 메쉬를 한번 열어볼까요? 메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창을 열어서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 좌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창이 있어요. 이 창 부분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을 이렇게 열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하게 오픈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쪽에 보시면은 지퍼가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사용해서 연통을 빼줘서 이중연통 써가지고 그냥 화목난로를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참고 영상 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 하단에 살짝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중연통 사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써야겠다. 너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쪽 부분 여러분들 그 쉘터 쓰실 때 우리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동계에 가장 부러운 게 뭐예요? 우레탄! 이 아이는 이렇게 우레탄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통은 많이 보시는 게 우레탄을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시는 걸 많이 볼 텐데 이 우레탄 경우는 지퍼 타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우레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쉬도 똑같이 열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쉬도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열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는 어느 정도 살펴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루프도 좀 씌워보고 바닥에 그라운드 시트까지 마무리를 진 다음에 최종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스커트 쪽을 보시게 되면 이 스커트도 말아서 이 공기가 순환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 안에서 불멍이라든지 수술 피울 때 이 바다 쪽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이 위쪽으로 배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스커트가 굉장히 긴데 이걸 또 말아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커트를 말아서 고정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스커트를 말아서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단 쪽으로도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순환이 될 수 있게끔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추가된 상품 루프 부분하고 이 바닥에 그라운드 시트까지 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루프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이 메쉬망으로 해가지고 이 타프쉘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루프 같은 경우에는 블랙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더 실내를 시원하게끔 해줄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이 루프를 설치하실 때 이 손이 안 닿거나 이렇게 넘기실 때 손이 안 닿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끈 처리도 상당히 길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나 키가 작으신 웅녀처럼 키가 작더라도 루프를 설치할 수 있게끔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루프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웅녀. 루프 설치는 와이프분이랑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로고가 박혀있는 부분이 전면으로 향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버클로 채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하단 부분에 버클로 간단하게 꽂아주시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꽂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텐션을 주기 위해서 한 번씩 당겨주시면 텐션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텐트 구성이 완료가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의 구성품이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구성품은 바로
예. 그라운드 시트. 네, 그라운드 시트가 있는데요. 그라운드 시트는 안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은 오링이 걸려 있어요. 그 오링 부분에다가 체결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체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냐, 텐트. 이 모든 세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안에 그라운드 시트를 깔아주면서 이 내부에서 좌식 모드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이쪽 바닥에다가 무언가를 더 깔아주시게 되면 좌식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루프 같은 경우에는 코팅 처리가 블랙 코팅이 되어 있어서 실내를 들어가시게 되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원하지? 어.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 루프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실내가 엄청나게 시원해졌어요. 공기 어때? 시원해. 엄청 시원하지? 진하다. 그늘도 진짜 진해요. 여기 지금 창을 열어놔서 그런데 이 창을 열어놓은 부분은 아우 엄청 뜨겁습니다. 장난 아니고요. 여기 진짜 시원해요. 그래서 여름철에 쓰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겨울에 동계 캠핑 하실 때 안에서 이제 난로나 이런 거 태우시게 되면은 결로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벤틸레이션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 가지고 결로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최소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지금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안에 이제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더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바닥 부분에 그라운드 시트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좀 말리는 형태라던가 아니면 이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면은 좀 더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우천시나 이런 경우에는 물이 좀 스며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 보이긴 해요. 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쉘터로 사용하는 건데 이제 그라운드 시트를 깔아서 좌식 모드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있는 그런 텐트로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제품 바로 카넬에서 출시한 불멍 쉘터.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제품이 좋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벙커돔만치 쓰임새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전 앞으로 이제 오랫동안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추가적인 내용들이나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들을 저한테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스토리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루사. TV